2010년부터 전국의 농촌 지역에 조성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6차 산업의 핵심 시설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최신 가공 장비와 위생 설비를 갖춰 농가의 공동사업장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가공 기술과 마케팅을 전수받는 학습 공간으로도 사용되면서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가공센터를 활용한 농가 매출액이 지자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면서 교육산업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가공센터가 6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경영 방식을 통해 농가 소득을 창출했고 이와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자체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6차 산업 기반의 소득 창출과 관련한 우수 사례로 거론되는 정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지역의 대표 산나물인 곤드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농산물의 가공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센터 내 직원들과 전문가, 농업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제품 개발에 몰두함으로써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가공품을 보호하고 있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 출원과 상표 등록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군산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의 경우 도심이나 지역 밖의 상권에 집중한 타 지역과 달리 전국에서 최초로 공공급식에 지역 제품을 공급하는 등 지역 내 소비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갖춰 타 지역의 표준 모델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산물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행보에 가공센터가 힘을 보태면서 정선군과 군산시의 6차 산업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